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 I'll never.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지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하이 퍼퓸머리 브랜드 굿달파리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굿달파리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이긴 하지만 진짜 제가 예전부터 사용해왔고 또 좋아해왔던 제품들만 깐깐하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굿달파리의 베스트셀러부터 나만 알기 아까운 보석 같은 향기까지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뿌띠뜨 쉐리입니다. 이 뿌띠뜨 쉐리는 이미 정말 유명한 굿달파리를 대표하는 향수죠. 그리고 여자 아이돌들이 본인들의 SNS 계정에 애정템이라고 여러 번 소개했었던 향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향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잘 익은 서양배를 착즙해서 배 주스를 한 잔 만든 다음에 거기에 깨끗하게 씻은 복숭아를 썰어 넣은 듯한 향으로 느껴져요. 진짜 상콤달콤한 향인데 이게 너무 찐득하다거나 무거운 달콤함이 아니라 가볍고 청량한 프루티 향입니다. 그리고 잔향에서는 장미랑 라일락 같은 꽃향기랑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남아서 은은하고 포근한 꽃향기로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향의 이미지가 러블리하고 또 매우 웨어러블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분들이나 향수를 처음 쓰는 입문자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은 향이에요. 그리고 이 뿌띠드 쉐리는 굿달파리의 창립자이자 조향사 아니 굿달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만든 향수로도 유명하거든요. 아니 굿달의 딸 까미 굿달이 20살이 되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뿌띠드 쉐리라는 이름의 뜻도 리를 달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정말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향이고요. 사람으로 비유해보자면은 되게 예측 불허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생기발랄한 타입의 여자가 떠오르는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즈폼폼입니다. 이 로즈폼폼을 딱 뿌렸을 때의 첫 향은요, 산뜻하고 달콤한 로제 샴페인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었어요. 왜 우리가 특별히 기분 내고 싶은 날이나 좀 근사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핑크색의 로제 샴페인이랑 과일들 준비하곤 하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는 향이에요. 되게 도수가 낮아서 술 같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로제 샴페인의 향이 나고요. 그와 더불어서 블랙커런트와 라즈베리 등의 과일 향기도 납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피오니랑 머스크 향이 느껴지는데 이 향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스파클링한 느낌의 향이었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차분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 로즈폼폼이라는 향수가 영한 바이브와 우아함이 공존하고 있는 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로즈폼폼은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초창기 때 리뷰를 한 적이 있는 향수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로즈폼폼은 장미향 향수 중에서 내 취향에 가장 잘 맞는 향수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장미향 향수는 자칫 잘못하면 올드하거나 촌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로즈폼폼은 전혀 그렇지 않고 고급스러운 향이다, 이렇게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장미향 향수는 뭐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장미향의 제일 진심인 브랜드는 어쩌면 굿달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창립자 아니꽃달 여사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장미꽃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굿달에는 특히 장미에 관한 향수가 많아요. 로즈 스플랑디드, 수수아우자메, 로즈 압술리 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게 로즈폼폼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써보면은 아, 이게 왜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겠다 싶을 겁니다. 정말 예쁜 장미향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듀엘입니다. 이거 좋아요. 내 스타일이야. 저는 향 박애주의자라서 모든 향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이런 중성적이고 허벌한 우디 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굿달파리라고 하면은 막연히 뭔가 풋풋하고 로맨틱한 소녀 혹은 우아한 여성 이런 느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듀엘은 굉장히 중성적인 향이에요. 이거 남자친구 혹은 남자 형제랑 같이 써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시크한 바틀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듀엘에서는요 차향이 나요. 홍차향 같기도 하고 마테차 같기도 한 그런 살짝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솔솔 나면서 은은한 나무향도 같이 나거든요. 근데 이 향들이 되게 부드럽고 포근해요. 그래서 이걸 뿌리면 마치
하루 일과를 딱 끝내고 포근한 침대에 앉아서 차 한 잔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때 뿌리는 잠뿌용 향수로도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룸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집안에 뿌려놓으면은 감각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L의 노트를 보면은 레더 향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죽 냄새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죽 특유의 애니멀릭함이라던가 거칠고 강한 느낌, 묵직함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섬세한 아로마틱 우디향이라고 생각하고 무겁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뿌띠드 쉐리와 로즈 퐁퐁이 대중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향수라면은 이 DL은 나 향수 좀 써봤다 라고 하는 향수 고관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향수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롯데입니다. 이 리롯데는 굿달파리의 조향사가 제주도를 직접 여행하면서 받았던 영감을 향수로 표현한 제품이에요. 이 리롯데 역시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향이다 라고 리뷰를 했었고,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차향 향수 추천 영상에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녹차향을 원한다면 굿달파리 리롯데를 추천한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전부터 진짜 즐겨 쓰고 되게 좋아하는 향수예요. 이거는 딱 뿌리면은 귤껍질이나 모과 이런 과일들이 떠오르는 새콤한 향이 나요. 그리고 곧바로 굉장히 맑은 녹차향이 싹 퍼집니다. 근데 사실 녹차향을 표방하는 향수들은 대부분 진짜 녹차가 떠오르는 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린티가 컨셉인 향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리롯데는 그런 향수틱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물론 이게 뭐 우리가 마시는 녹차랑 100% 똑같은 냄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녹차 특유의 맑은 느낌을 훌륭하게 구현한 향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녹차를 마실 때 느껴지는 감미로움과 슴슴함 그리고 약간의 구수함까지 담아냈고요. 인공적인 상큼달콤함이 없는 아주 담백한 향기입니다. 정말 제주도처럼 자연적이고 싱그러운 느낌의 향수고요. 남녀 공용으로 쓸만한 중성적인 향입니다. 평소에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잘 어울릴 만한 향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윈포레도르 캔들입니다. 이 윈포레도르 캔들은 굿달파리의 시그니처 캔들이에요. 굿달파리는 매년 연말에 리미티드 캔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리미티드 디자인은 아니고 기본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컬러감이나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인테리어 오브제로 활용하기에도 진짜 좋겠죠. 그리고 향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소나무 향이 깔려있고 달달한 오렌지랑 귤 냄새가 더해진 향이 나요. 이 제품에 대한 공식 설명을 살펴보면은 겨울 숲을 거니는 차갑고 깨끗한 숲향에 따뜻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시트러스 향기를 선사합니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근데 딱 맞는 표현이에요. 진짜 프레시함과 아늑한 달달함이 공존하고 있는 향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은 집에서 이런 캔들 피우면서 분위기도 내고 따스한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때 딱 이 윈포레도르 캔들이 생각이 나죠. 네, 이렇게 오늘은 굿달파리의 향수와 캔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 가지 향수들은 모두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될 만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 몸에 착향했을 때 지속력은 4시간 정도였어요. 그리고 로즈폼폼과 뿌띠드 쉐리는 여성분들이 좀 더 선호할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고, 듀엘과 리롯데는 남녀 모두에게 어울릴 향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굿달파리의 향수들은 누구에게나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웨어러블한 향이면서도 다른 향수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굿달파리만의 독창성이 분명히 곁들여져 있는 향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용으로 자주자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이 있는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시향과 착향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